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이라서 그렇게 막 많이 즐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운대를 부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부산 하면 돼지국밥이잖아요. 마침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5분 거리에 있는 유명한 돼지국밥집이 있다고 하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역 앞에 있어서 그런지 줄이 엄청 길었어요. 저는 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돼지국밥, 피디님은 수육국밥을 먹었는데요. 수육국밥은 고기를 빼서 접시에 담아주고 돼지국밥은 잘게 썬 그런 고기가 국 안에 들어있어요. 밑반찬은 이렇게 나오는데 김치가 젓갈 맛이 강하고 부추는 고소한 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평소 알던 국밥보다 훨씬 더 맑은 느낌이었어요. 곰탕 같은 느낌이랄까? 네,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호텔로 이동을 하는데 마침 또 2박 3일 동안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뭔가 해외 온 느낌이었어요. 2박 3일 일정 중 둘째 날이 일을 하는 날이어서 첫째 날 저녁에는 뭐 할 게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해운대 근처에 요트를 체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1인당 3만원이었고요. 찾아보면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해운대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 저는 진짜 좋았어요. 해운대부터 광안대교 밑을 지나는 1시간 코스인데 저녁에 가면 광안대교 야경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고 낮에 가면 멋진 바다 풍경에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저녁에 가서 인생샷은 못 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그리고 맥주와 안주류를 공짜로 주시고 조그만 불꽃놀이도 보여주시는데 불꽃놀이도 낭만적이고 너무 멋있었고 요트를 또 전체적으로 다 제약 없이 이동할 수가 있어서 이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피디님이 부산 출장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다가 요트를 타시고는 오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해운대에 와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밌구만. 재밌구만. 재밌어. 그리고 약간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요트 뒤편에 빈백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개꿀 자리예요. 여기 앉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뭘 먹을까 하다가 또 부산에 낙곱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본점에 가봤는데요. 여기도 한 20분 정도 웨이팅을 하고 들어갔어요. 가격은 1인에 11,000원이고요. 저는 거기에 라면 사리도 추가했어요. 낙곱새가 서울에도 체인점이 있는데 체인점에 가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글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본점에 가서 먹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 번쯤은 먹어봐도 괜찮을 듯한 그런 느낌? 양념 맛이 아니라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에 오시면 낙곱새 본점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날에는요 제가 부산에 간 이유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어서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리는 2020 코리아 럭셔리 크루즈 앤 트래블 마트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보고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2020 코리아 럭셔리 앤 크루즈 트래블 마트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그 2030의 트렌드 선두 그걸로 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갖고 오늘 그 행사에 한번 참여도 해보고 오늘 또 부산에 온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한번 놀아볼게요. 부산에 와갖고 이렇게 바닷바람도 쐬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바다 좀 구경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행사가 열리는 곳이 시그니엘인데 저 부산에서 시그니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커요. 그 시그니엘 보려면 끝까지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행사부터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고! 둠칩 둠칩 둠둠칩. 와, 여기 진짜 좋다. 저 어제 묵은 호텔보다 훨씬 좋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사장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와, 여기 방역이 엄청 철저하네요. 여기가 행사장 입구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효제 효제?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럭셔리 관광 상품들을 이렇게 VR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전국 각지에 있는 명인분들의 전통 체험을 인터넷, 책자,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동감 있게 VR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아, 내가 갔던 곳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VR 체험을 하자마자 정말 반가운 분을 만나 뵈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VR 아니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배틀짝이 체험이에요? 네, 맹주가 되는 전 과정을 네. 체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상주에 있던 스카프들도 이렇게 이쪽으로 예. 왔는데 해운대 바다랑 보니까 색다르고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좋은 것에 네. 이해를 났죠. 표현이 예. 너무 멋지신데요. 상주에서 배틀 짜시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예. 바다 앞에서 배틀 짜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아, 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요. MC로는 개그맨 박영지 씨 그리고 패널로는 에이프릴 레이첼 씨가 오셨대요. 저도 그러면 참석해보러 갈게요. 연인분다. 토크 콘서트 중에는 내부에서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나오니까 이런 것도 주셨는데 이거는 비행기 티켓처럼 생겼고 이건 뭔가 여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행사 취지에 맞게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티켓으로 저기다가 응모를 하면 크루즈를 체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응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안쪽에서는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상품에 관련된 기관과 기업이 이렇게 부스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에는 전통 관광 상품, 이쪽은 크루즈, 저쪽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호텔들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랜드 조선 부산, 그리고 시그니엘 부산, 안다지 서울, 강원도 시마크 이렇게 유명한 호텔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아까 VR로 체험했던 이호재 선생님의 부스도 있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어서 오세요.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자기로 포인세티아 느낌으로 선물 포장하는 것도 이호재 명희 선생님과 즉석에서 체험도 해봤고 또 명희님이 직접 만드신 마스크도 선물로 받았어요. 이호재 명희님은 삼청동에 가시면 만나뵐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도 선물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체험이었어요. 어? 여기는 또 템플스테이라는 있는데 저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템플스테이 체험하는 거 봤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뭐 하는 곳이에요?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을 관리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나왔고요. 전국에 140개의 템플스테이를 관리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란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6,700평 정도 되는 미디어아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천만 개 LED가 다 깔려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은 뮤지엄다라는 미디어아트 공간을 소개하는 부스였는데요. 부산에서 데이트 장소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사진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뮤지엄다 라는 건물에서 9월 12일에 새로운 전시를 오픈했는데 내년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놀러 가셔서 추억도 남기고 환경 보호하는 데 기부도 된다고 하니까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소말리아 사람입니다. 정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근데 소말리아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아, 예. 부산에 최초 요트 투어 업체 요트 탈레입니다. 부산 요트 투어 업체 요트 탈레라는 관광 체험 부스도 가봤는데요. 저 어제 탄 요트 그게 어디 거였더라? 다른 업체인데요. 부산에서 요트 체험하실 분들은 요트 탈레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찌랑 수달 이름 해리입니다. 우리 마스코트인데 매일 아침 우리 요트 계류장 위에다가 해리 장어 먹어요. 비싼 거 먹네요. 입맛 비싸요. 네, 드리겠습니다. 주셔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완전 귀여운 인형도 선물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2020 코리아 럭셔리 앤 크루즈 트래블 마트 박람회를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기념품도 잔뜩 받고 생각보다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운대 한번 부스로 가볼게요. 부스로 가자. 여러분, 저 방금 나와서 해운대 가서 인생사진 찍었어요. 인생사진 찍고 싶으시면 시그닐 뒤편으로 오세요. 완전 사진 잘 나와요. 이제 배가 고파갖고 밥을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카페에 왔는데요. 이 카페 이름이 엣지 993이라고 해운대 끝쪽에 있는 카페인데 루프탑이 있어갖고 멋진 풍경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뭐 와인도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실은 제가 배가 진짜 고프거든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해 지면 이 야경이 안 담길 것 같아서 먼저 카페로 한번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바다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카페가 1층, 5층, 6층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1층에서 주문을 하고 5층, 6층으로 올라와야 돼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6층이고 여기는 야외고 이제 5층은 실내인데 5층에도 진짜 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5층에 창가 자리가 자리를 잡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사람이 꽉 차갖고 루프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날씨에 딱 아우터 하나 걸치고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조금 추울 것 같고 부산에 오신다면 지금 날씨에 여기 와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해질녘에 딱 지금 한 5시, 6시 그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카페 나오고 나서 알았는데 카페 바로 옆에 여기 엄청난 포토존이 있어요. 여기서 낮에 사진 찍으면 진짜 완전 인생사진 건질 것 같아요. 카페가 여기 있는데 조금만 더 오시면 해운대 끝에 포토존이 있어요. 약간 천국의 계단 같은 느낌? 올라오시면 바다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오. 그 다음은 카페 바로 옆에 있는 미포크집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여기는 바다뷰를 보면서 조개구이랑 장어구이 이런 걸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 바다뷰는 자리가 꽉 차서 일반석? 네, 일반석에 앉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온 지 20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연탄불이 아직 안 들어오네요. 굉장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집이 아닌가. 정말 손님이 많더라고요. 저는 모든 구이 소짜 8만 원에 치즈 추가를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다른 조개구이집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맛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장어구이. 여러분,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요. 가기 전에 후기를 좀 봤는데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후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그런지 딱히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냥 연탄이 조금 늦게 나온 거? 장어도 맛있었고 그리고 조개구이도 맛있었고 둘이서 소짜 시키니까 양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부산 오면 한 번쯤 가봐도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바로 숙소에 들어가기 조금 아쉬워갖고 제가 인스타에다가 해운대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오아제 부산이 라고 시그니엘 바로 앞에 있는 루프탑인데 거기 괜찮다고 말씀해주셔서 거기 한번 들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미포 오션사이드 호텔 바로 위에 있는 데인가 봐요. 호텔이랑 붙어있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는데요. 안쪽에는 창가에 자리가 없어서 지금 야외로 나왔는데 너무 추워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왠지 인생사진 찍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앞으로 바다 야경도 보이고 너무 좋네요.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펍으로 운영한다는데 낮에 여기 오면 진짜 풍경이 멋있을 것 같아요. 저기 유람선 지나간다. 멋있다. 여기에는 이제 칵테일, 뭐 맥주 뭐 이런 걸 파는데 저는 오늘 칵테일을 마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타 와인 플래터 하나랑요. 크림 말리부 위크 이거 두 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깔루아 밀크 시켰는데 잔이 되게 신기해요. 이것 봐요. 오,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짱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제 다 먹고 숙소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온 곳은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에 왔는데 이름처럼 정말 소문났어요. 11시 반 오픈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 12시쯤 도착을 했는데 대기를 1시간이나 해야 된대요. 소갈비집이거든요. 생갈비가 48,000원, 양념갈비가 42,000원이나 하는 180g에 그렇게 좀 가격대도 나가는 집인데 엄청 맛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약 1시간 정도 웨이팅 끝에 양념갈비 3인분을 주문했는데요. 밑반찬은 1인으로 깔끔하게 나왔고 고기는 뭐 역시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저기압일 땐 고기압 프로. 근데 생갈비가 다 떨어져서 이 소스가 좀 단 건가? 못 먹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이걸 먹으러 부산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근처에 오신다면 한 번쯤 들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려고 부산역으로 왔어요. 2박 3일 동안 정말 재밌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회를 못 먹어봐갖고 그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또 와서 회도 먹어보고 여기저기 많이 많이 둘러보고 싶어요.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저는 집으로 갑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요. 이거 어떡하지? 이 행사가, 어머, 내 패딩!